작년 여름에 내내 오는 비, 예, 쨍쨍한 햇빛 다 맞고 자란 장미허브. 오늘 이 장미허브 속에 장미허브인 척 하면서 사는 아이들 둘이 있어요. 찾아볼까요? 잘 몰라요, 멀리서 보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용을 같죠, 용을? 이 빡빡한 속에서 이게 이렇게 잘 자랐어요. 숨어서 함께.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염자 같죠, 염자. 염자 이파리가 언제 거기에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밖에서, 비바람 다 견뎌내면서 같이 동지애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았잖아요. 내 베란다 속에 넣어놓고도 한참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얘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염자지만은, 그래도 요렇게 애써서 자랐는데, 또 따로 집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늘 이별식 하는 날이에요, 얘들이. 좀 허전할 거예요, 그죠? 애들 같이 살다가 혼자 뚝 떨어져 나가서 살면 좀 허전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여기서 살게 할순 없죠? 오늘 한번 분리시켜 볼게요. 뽑으면 잘 뽑히려나 모르겠어요. 제법 컸죠, 제법. 어머, 뿌리가 엄청 꽉 잡고 있어요. 뚜둑뚜둑 소리가 들 날만큼. 흙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흙덩어리를 하나, 그냥.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흙을 붙잡고. 이렇게. 어머, 여기 옆에 장미허브가 또 하나 딸려 나왔네요. 딸려 나온 김에 집 하나 또 새로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화분 낑겨 가지고, 말하자면 낑겨 가지고 자랐네요.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줬잖아요. 너무 기특하죠. 여기 또 뽑아볼게요. 뽑아질지 떨어질지. 예, 뽑아지네요. 이 아이는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상태인 상태에서 이게 한번 부러졌네요, 여기. 부러졌는데 이렇게 얼굴이 온전하게 살아있어요. 분리시켜서,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상처가 있으니까 여기에 적심을 해서 한번 심어볼까? 심네, 이렇게 여기가 열이가 약하고 여기가 굵잖아요. 여기 어린 만큼 가는 부분을 잘라버리고 윗부분만 한번 심어줘야 되겠어요. 만지다가 이렇게 뚝뚝 하나 부러뜨렸어요.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두 개만 있는지. 어머, 어머. 이 속으로 어린 아이들이 자라지 못한 어린 순들이 많이 있어요. 쟤들도 햇빛을 제대로 봤다면 얘들처럼 통통하게 자랐을 텐데. 쉽네요. 엄마나, 엄마나, 여기 또 뭔가가 있어요. 뭘까요?
어머나, 이 아이는 하월시아 종류 같아요. 아마 일반 하월시아는 아니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 같아요.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어머, 얘도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빛도 제대로 못 보고, 하월시아는 빛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얘가 또 이렇게 그 속에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뿌리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뽑아내는 도중에. 이제 만지는 동안에도 향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고, 또 만지는 동안에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부러져요. 이게 줄기가 완전히 이렇게 목질화 됐죠. 중간에 목질화 되지 못한 애들은 또 약한 대로 여기 사이에서 끼어서 잘 자라고 있네요. 너무너무 향기 좋아요. 애들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래서 애들 독립도 시켜줄 겸, 어머머, 여기 또, 속에 또, 완전히 또 어린애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또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또 자라고 있었네요. 그 속에서 햇빛을 못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살아는 있어요. 요런 처음에는 요렇게 자라잖아요. 요런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렇게 잎이 엄청 커지고 씩씩하게 잘 자라나는 그 아이 아까 큰 아이하고 얘 종류 같아요. 이 아이 같은 종류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또난것 같아요. 그래도 기특하죠. 이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주고 분리를 해주고 또 하엽도 좀 떼주고. 얼굴에 묻은 흙도 좀, 세수도 좀 씻어주고. 얘는 만지는 순간부터 행복해요. 향기가 계속 품어져 나오니까요. 겨울 동안 햇빛이 좀 부족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견뎌주고 있어요. 한달반 정도 이 남부 지방이라 한달반 정도 견디면 2월 말경이나 정도 되면 또 간간이 바깥 햇빛을 볼수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세수 좀 시켜주고 흙 뽑으면서 뿌리 뽑으면서 묻었던 흙도 좀 털어주고 하엽도 정리 좀 해주고 그러네요. 이런 시간이 식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힐링의 시간이랍니다. 이제 장미하고 완전 자기 식구들만 핵가족이 되었네요.